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통화한 내용, 이른바 7시간 녹취록으로 화제를 모으며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녹취록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될 수 있었단 김 여사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. 시민단체는 이것이 부당 수사의 근거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올해 고발했습니다. 6개월간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사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수사의 위법 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와 별도로 김 여사가 기자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대목, 거기에 대해선 남편의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고발이 접수됐는데, 경찰은 해당 발언 뒤에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봤습니다. 기자에게 강의료 105만 원을 줘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도 경찰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이렇게 7시간 녹취록 관련 사건들은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됐고, 남은 것은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입니다.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. 지난달 김 여사로부터 서면 조사 답변을 받은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 수사팀은 이 사건 주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역시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유흥업 종사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오늘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. 해당 매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KBS